안녕하세요, 아인스입니다. 매주 피규어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. 먼저 엔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. 발매는 3월 30일, 가격은 세금별도 4,545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교체형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. 옵션 파츠로 라쇼몽의 이능 발동 이펙트인 검은 짐승과 기간자쿠라, 이 두 가지가 포함된 호화 사양이라고 합니다. 교체 파츠를 활용하여 극중 포즈도 재현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엔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시몬. 발매는 3월 30일, 가격은 세금별도 4,091엔,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. 교체형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. 옵션 파츠로 독서를 좋아하는 시몬에게 빠뜨릴 수가 없는 책, 안경과 펜이 부속되어 있고요. 다양한 파츠를 결합하여 극중 다양한 장면들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마토 신지 앤 마토 사쿠라. 발매는 3월 30일, 가격은 세금별도 11,000엔, 사이즈는 약 15cm라고 합니다. 신지의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. 사쿠라의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이 됩니다. 옵션 파츠로서 위신의 서와 칼, 가방, 교체용 팔 파츠가 부속된다고 합니다. 자, 이상이 이번 주 나온 피규어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. 구스마일츠 발매 소식은 이미 이전에 대량의 발매 연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4월달이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발매 조정과 함께 연기 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. 알토 쪽 역시 추가적으로 발매 연기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이전에 대량의 발매 연기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온 바는 없었지만 이제 4월달이 되고 나면은 4월달 상품들에 대한 발매 연기나 확정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자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